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밤새도록 내렸던 비가 점차 그치며 오늘부터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10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약보 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27% 떨어지면서 74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이 2.61% 떨어지면서 5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1조 정도 증가했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순위권한 모든 코인들이 조금씩 거래량 증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게임 회사 넥슨이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스탬프를 인수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지난해 넥슨이 9월에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했죠. 자, 그리고 유럽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스탬프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 공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넥슨이 지난 5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공시한 바로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 보고서에서 해외 계열사로 비트 스탬프 홀딩스가 신규 편입됐다고 밝혔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넥슨의 지주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 NXC의 벨기에 투자 법인인 NXMH가 지난 2월 1일 벨기에 법인의 비트스탬프 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비트스탬프와 비트스탬프 홀딩스는 다른 회사인 건가요? 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비슷한 회사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홀딩스는 보통 지주회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냥 일반 비트스탬프를 일반 회사로 보실 수 있겠죠. 자회사나 이런 쪽으로. 자, 근데 이제 자세한 내막을 보시면은 지난 4월에 비트스탬프 인수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넥슨 측은 비트스탬프 인수에 대해서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NXC가 설립한 비트스탬프 홀딩스는 비트스탬프와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양사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회사 아니고 다른 회사이고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제 비트스탬프 홀딩스가 비트스탬프를 인수하기 위한 네. 인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최근에 NXC의 대표가 재판을 받은 데다가 암호화폐 거래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 탓에 인수 여부를 쉽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NXC가 수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비트스탬프를 시작으로 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차례대로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네. 아무쪼록 이 넥슨 측의 정확한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처럼 좀 주춤주춤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오늘 아침에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 좋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약간 여기서 어제 밤부터 좀 올라가서. 근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보다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은 쭉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비트코인보다 안 좋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알트코인들은 큰 폭의 변동폭을 보였는데 네. 대표적으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그리고 루프링 등이 이 비썸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몇십 퍼센트씩 10%, 20%, 60%까지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래소들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거래소들마다의 프리미엄 차 그리고 가격 차이가 좀 심해졌다. 더 심해진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뭐 국가들 간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래소들끼리도 너무 이렇게 달라지면 투자자들이 혼란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이런 왜곡된 이런 가격 상황을 좀 시정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뱅커가 지금 보안 결함으로 서비스를 중단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거래소가 24시간 글로벌 거래량 기준 124위예요. 네. 124위라서 좀 안 좋아 뭐 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세계 거래량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회사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도난당한 BNTT 토큰을 동결
개발하고 또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NT 그리고 25,000 이더리움, 네. 또 30만 펀디엑스 등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손실 규모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고객의 자산이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자산은 현재 안전한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안 좋은 해킹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어쨌든 그렇고 지금 중국 상황을 보시면은 위안화가 예전에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1% 이하의 거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위치가 많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 중국 상황, 정책 상황이 또 좋아지면 다시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의 직접 규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섣부른 규제보다 생태계를 키울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도화하자는 건데요. 암호화폐 TF장인 장피에르 렌도는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중립적인 상태에서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소득세율을 45%에서 19%로 감축하기도 했죠. 프랑스의 신중한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이용이 점점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솔라리스 은행이 유럽 내 블록체인 업체에 법인 계좌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낸 건데요. 이제 솔라리스 은행의 법인 계좌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를 더욱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솔라리스 은행의 수석기술 책임자 피터 그로스코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서비스를 연결해 보안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이용 소식은 국내에서도 무척 듣고 싶은 소식이네요. 최근 일본 남서부 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00만 달러 기부를 시작으로 일본 수재민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진행했는데요. 거래소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금하는가 하면 기부에 동참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게 바이낸스의 상장 보너스 포인트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이러한 기부 운동이 암호화폐 시장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